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 가까이 발생한 천안 지역 경제가 붕괴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손님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타격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 상권을 살리고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점심 때면 식사를 하는 사람들로 붐비던 천안시 불당동의 먹자골목.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확진자들이 다녀갔고 식당 주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거리를 지나는 행인조차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존보다 한 90%가 줄어든 것 같고요. 여기 또 학원이라서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좀 있었는데 이쪽 주변에서 퍼지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카페, 상점을 찾는 사람들이 평소에 10%도 안 될 정도로 급감하면서 대부분의 가게들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상점들이 매일매일 가게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며 문을 열고 있지만 손님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소독 같은 거 잘 하는데도 아무래도 의심적어 하시고 거의 한 3분의 1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매출이. 지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천안과 충남, 도내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지역 식당 이용하기에 나섰습니다. 충남 도청을 비롯해 천안시청 등 일선 시군청까지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이상 지역 식당 이용하기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던 상황인데요. 여러 뭐 기관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많이들 와주셔서 저희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모로 고맙고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농협은 천안시에 5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생필품을 구입하기 힘겨워하는 노약층들을 위해 1천만 원어치의 지역 특산품을 충남과 대구 경북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생필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남의 특산품을 드시고 힘을 내시고 코로나19를 신속히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천안 지역 경제를 살리고 힘겨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온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